안녕하세요, 허시입니다. 오늘은 이 오므리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므리라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오므리는 그 1어의 오모리에서 변형된 단어의 말입니다. 오므리. 그 1어 지금 화면에 보시면 그 1어의 오모리가 이 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모리의 추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단어적으로 이제 변형되어서 이제 오모리 가 아닌 오므리로 많이 불려지고 있죠. 영어로 하면 이 카운터웨이터, 카운터웨이트입니다. 카운터는 이 상반되는, 상응하는, 반대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중앙에 중심을 두고 좌우측에 무게가 서로 다를 경우에 이 한쪽이 모자라거나 과한 그 무게를 반대쪽에서 채우거나 빼가지고 맞출 때그 차이 나는 부분을 보통 카운터 웨이트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보통 이 카운터 웨이트 부분을 계산하려고 하면 원래 정확하게 FM대로 다 하려고 하면 이그 지렛대 원리 가운데 두고 각각의 좌우측의 모멘트 값을 계산해야 되죠. 그럼 기본 모멘트는 계산하면 되는데 이제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뭐 지게차나 굴착기 같은 경우에 이 지게차나 굴착기의 본체 어떤 정보가 일반인이 제가 봤을 때는 막 갖출 수가 없죠. 그럼 갖출 수가 없다는 얘기는 구조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토탈 무게도 마찬가지고. 뭐 토탈 무게 같은 경우야 뭐저 저울에 달아가지고 차체 무게를 뭐잴 수는 있겠지만 무게 중심을 고려한다는 건 상당히 에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저희가 그 설계단의 어떤 관점에서 굉장히 정확하고 디테일한 값을 저희가 뭐 굳이 그까지는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주 손쉬운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접근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내려와서 보통 제가 이저 지게차를 지금 모델링해서 그림을 본떠난 그림이 자료가 있는데요. 이제 이 지게차의 그림을 보시면 이 무게를 인양하는 앞단부 마스터부, 이제 캐리지 부분하고 뒤에 차체 부분하고 나눴을 때 무게를 지탱하는 데 가장 힘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 이 앞바퀴입니다. 이게 앞쪽 휠이기 때문에 요 지금 세모 부분 요 기준을 해가지고 차체,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차체 부분과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인양되는 부분에 각각의 이제 무게나 이제 무게 중심 이런 것들을 계산하게 되면 이 모멘트 값을 좌우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카운트 웨이트를 얼마나 하고 또 얼마의 무게를 인양할 수 있는가를 계산하게 될수 있는 거죠. 첫째로 필요한 것은 이그 인양 능력에 대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거는 어디서 살수 있냐면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인터넷을 띄워놨는데요. 보통 인터넷에 필요하고자 하는 차, 그러니까 뭐 3톤이면 3톤, 뭐 5톤, 7톤, 16톤, 21톤 다 동일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는 지금 샘플로 현대 지게차 16톤짜리를 이제 계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인터넷에 이렇게 카탈로그라고 치면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 지금 지게차 카탈로그 정보 자료가 들어가 있죠. 자, 보통 이 끝단부, 끝부분 정도에 가면 자, 요 그림이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아까 캡처 떠놓은 거랑 같은 그림이 있죠. 자, 요렇게 이 정보가 필요한데 요 정보는 지금 이 캐리지 앞단에 무게 하중을 들었을 때 각각 이 캐리지 기준으로 해서 떨어지는 이 거리에 따른 인양할 수 있는 무게 한계치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제가 엑셀로 돌아와서 자, 보시면 제가 그림을 한개 캡처를 떠났는데요. 이거를 크게 확대해서 보면 이제 캐리지 앞단부, 이제 정확하게 이 기억, 이제 니은자로 있는 여기 끝단부, 앞단부부터 이제 거리가 정해져 있죠. 기본이 600mm입니다. 600mm고 600에서 800, 1000, 1200 이렇게 이제 무게 중심의 위치, 그 거리를 뜻하는데 앞단부 캐리지 전면부부터 떨어져 있는 그 거리의 양만큼 인양할 수 있는 무게의 크기, 그러니까 웨이트 부분이 지금 왼쪽 이 수직으로 이렇게 값이 나와 있습니다. 요걸 기준으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간단하게 엑셀에 좀 대입을 해서 갖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표 있는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 600ml일 때 인양할 수 있는 게 밑에 따라가면 이 빨간선이거든요. 빨간선 부위에 보면 1.6톤, 그러니까 16,000kg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800일 때 제가 대략적으로 얼음 잡아서 계산했을 때뭐 14,500, 그러니까 14.5톤, 그리고 거리가 1000일 때 13톤, 그리고 1200일 때 요렇게 12톤. 이렇게 해서 일단 주어진 정보의 값을 이렇게 좌측에 다 미리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기본 접근 방식이 좌우측의 모멘트 값만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요 기본 정보 표에 이제 아까 표를 기준으로 하는 기본 정보를 이렇게 다 올려놓고 나면 단순하게 거리하고 무게를 곱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아까 보신 이 그림의 그 인양 능력의 기준은 여기 그림에 표시된 바와 같이 이 캐리지 전면부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지게차 그림을 보시면 보통 저기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캐리지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게 제가 지금 마우스 클릭, 올리고 있는 이 부분인데 여기서 600ml가 되는 거죠. 600, 800, 1000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렛대 원리의 이 중심축이 되는 부분은 앞바퀴 센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캐리지 전면부에서 앞바퀴까지의 거리를 빼내야 됩니다. 요거는 지금 이 자료는 제가 16톤 지게차를 약간 대략적으로 이제 캐드로 해가지고 이제 크기를 빼냈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뭐 7톤이면 5, 7톤, 5톤, 21톤 이런 게그각 검토하고자 하시는 그 모델에 맞게끔 캐리지 앞단부터 앞바퀴 축까지의 거리를 이제 산출을 해내야 됩니다. 제가 그 지금 현대차 16톤의 같은 경우에는 760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760을 추가로 더 넣어놨고요. 그러면 아까 여기 600 거리에서 16톤 여기다 이제 추가로 이 부하가 더 걸리는 모멘트를 더 합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760을 더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총계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아까 600ml에 16톤 그리고 이렇게 모멘트 값을 계산하면 이제 모멘트를 곱하면 이 단위가 일단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이 캐리지 전면부에서 압축까지 거리가 760이기 때문에 이거를 합한 값을 다시 모멘트 값을 계산하면 이렇게 2176 이렇게 나온다 이런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760은 지금 계속 동일한 값이기 때문에 인양 영역 거리별 인양 능력에다가 요 760을 계속 균일하게 보태가면은 결국에는 최대 맥스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맥스 값은 이 차체에 설계되고 구조적인 어떤 이 기능 면에서 최대 한계선까지 이제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인항력의 한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계산을 계속 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제일 큰 값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러면 16톤의 경우에는 지금 2000에서 9톤밖에 인양을 못 하고 그리고 760을 더한 합산 값이 아마 값이 지금 제일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 중간에 2548이 있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요 무게를 제가 얼음 잡아서 아까 대략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실제로는 1800이 아닌 1500 정도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어쨌든 보통 보면 최대 먼 거리에서 인양할 수 있는 값일 때 부하가 가장 모멘트 값이 크게 나오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16톤 차의 그 앞단 이제 캐리지 인양부에 관련된 최대 맥스 값은 2484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유추해 볼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최대 모멘트 값이 2484가 나왔는데 2000에다가 760을 더한 이제 축에서 최대한 벗어나는 무게 중심 거리에다가 이 9톤을 인양하게 되면 맥스 값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맥스 값이 된다는 얘기는 버티고 있는다는 얘기죠. 그럼 차가 아무리 무거운 걸 들더라도 이렇게 뭐저 전도된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다시 계산해 본다면 고 맥시멈 그 모멘트까지만 뒤에 차체 부분을 맞춰주면 충분히 인양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에 보시면 이제 이 16톤 차의 최대 인양 능력은 최대 맥시멈 16톤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아까 봤던 2484 모멘트 값이 16톤에 적용될 때 다시 이걸 나누면 역산이 돼서 거리의 무게중심 값이 차체 부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을 다시 보시면 지금 이거 먼저 앞전에 먼저 계산해 놓은 거는 이 바퀴 중심 축을 기준으로 인양되는 이그 캐리지 부분의 토탈 그 모멘트를 계산했기 때문에 이 모멘트와 동일한 값이 되더라도 차량이 전도되지 않는다는 가설을 두고 다시 이 토탈 그 모멘트 값을 이 톤수로 다시 나누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최대 맥시멈 제일 먼 거리가 지금 1500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1500이란 얘기는 이 앞바퀴 축을 기준으로 1500만큼 떨어진 부분이 분명히 이 지게차의 무게 중심 축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아, 제가 접근 이론이 좀 창피할 정도로 너무 단순한데요. 그러니까 이 캐리지 앞단부의 모멘트 값과 차체 모멘트 값을 그냥 일치화시켜 주는 그냥 단순한 이론입니다. 그 기준으로 이제 적용을 해보면 이제 실제 들고 자는가, 그러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권장하는 그런 안전 기준의 어떤 값이 있었죠. 그럼 캐리지 앞단부부터 예를 들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00 거리에는 9톤밖에 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예시를 들고자 하는 값이 지금 800인데 실제로는 800일 때는 14.5톤만 들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약간 오버해가지고 18톤을 만약에 들고 싶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 기준의 모멘트 값이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모멘트 값이 기존 안정치보다는 훨씬 커지겠죠. 그러면 800에서 1800, 18톤이니까 이 상황에서 모멘트 값은 캐리저에서 바퀴까지 760을 더한 토탈 값이 2808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2808이 나왔으니까 차량이 전도되지 않으려면 인양부의 2808 모멘트 값만큼 차량의 모멘트 값을 일치만 시켜주면 전도가 안 되겠죠. 그래서 또 일치도 일치지만 그보다 약간 상향되는 값으로 좀 안정화 될수 있게끔 좀 오버해서 뒤쪽에 무게를 더 실어줘야 차량이 전도되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예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게 800에 제가 18톤을 들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럼 2808이 필요한데 아까 기본 정보에서 아까 유추해서 벌써 나온 게 있었죠. 16톤 차량의 무게중심이 1550으로 이제 추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때 그 모멘트 값이 2484이기 때문에 제가 들고자 하는 값 2808에 2484만큼의 차이권 324가 발생한 거죠. 그럼 이 324에다가 안전율, 좀 안정화를 좀더 주기 위해서 10% 내지는 20% 30% 정도의 이 추가 값을 더 올려주면 되니까, 예를 들면 324에 한30% 제가 더준 값이 한 3, 4, 6, 5, 뭐,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값만 맞춰 주면 되니까, 그에 상응하는 카운터웨이트 값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지금, 차액분 324가 일단 계산이 먼저 됐으므로, 이제 무게추를 달 때, 여기 바퀴 중심축을 떠나서 거리만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카운트웨이팅이라 하면 보통 전면을 뭐 철판으로 다 덮는 이런 건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실제로는 또 그렇게 쓰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뭐저 콘크리트나 아니면 뭐 철판 강제 같은 거를 동그랗게나 뭐 특정 어떤 모양을 가지고 이 차량 뒤에다가 좀 실어 놓는 거죠. 그럼 그 실는 그 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멘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까 이 앞단 바퀴 축에서 이 카운터웨이트를 달고자 하는 위치까지 그 거리, 그 무게,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과부족분 324에 맞게끔, 그리고 30% 추가한 값으로 계산했을 때, 이 3300, 그러니까 요 앞바퀴 축에서 3300,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거의 뒷바퀴 위쪽이 됩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여기 뒤에 러그 같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다 제가 이제 추를 올리겠다 이 말이죠. 그럼 대충 거리가 한 330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제가 3300을 예 거리에다가 추를 올리게 된다면 실제 얼마 값이 나와야 되는가는 이제 이렇게 올려보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봐도 되고 과부족분에 3300을 바로 나누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유추해 봤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리.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 숫자를 아까 단위를 0을 한개더 붙였네요. 그러니까 거리는 3300 맞고요. 3300 거리에다가 제가 1.5톤, 1500만큼 하면 이 3465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이 3465가 이 30%를 포함한 숫자보다 이 가부적보다 높기 때문에 이제 일단 저 수식은 요렇게 그러는데 이제 굿이라고 뜨죠. 그러면 이제 여유분이 2만 22만 5천 정도 모멘트가 남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일반적으로 그 카운터웨이트를 측량하거나 할때저 대략적인 값을 유추해 볼수 있다고 저는 이제 판단해서 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죠. 이 안전상에 이제 그걸 감안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 무게를 뭐 한도 끝도 없이 다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그는 또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전륜축, 그러니까 타이어가 보통 이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네 개, 네 세트가 이제 동시에 물려져 있죠. 그럼 각각의 타이어에 어떤 공기 압에 따른 네개 동시에 지탱했을 때 버틸 수 있는 그 압력, 그 압력 대비해가지고 또 무게를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거보다 오버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건 뭐 타이어가 폭발한다든지 터질 수가 있겠죠. 또 아니면 타이어가 눌러져가지고 장평이 늘어나가지고 타이어끼리 붙어서도 안 되고. 그럼 옆에서 보면 딱 바로 표현합니다. 차가 꾹 눌러져가지고 타이어 거의 뭐 땅바닥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래 보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한계선까지가 제가 봤을 때 맥스가 되는 거죠. 그 안에서 뭐 대략적으로 하면 되고. 그리고 이 제가 이걸 알려드린다고 해가지고 이게 절대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실제로는 그 원래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죠. 전격 가중, 뭐 안전상의 이유로 설계된 기준으로 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한 그 정확하게 룰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임의로 변칙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또 법적으로도 이래 하면 안 되는 걸로 제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뭐 기본 모멘트 값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그것만 좀 알아두시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해서 약간의 어떤 부족한 건이 카운터 웨이팅으로 좀 보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고, 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게 뭐 좋은 방법은 아니니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기준 내에서 뭐 어느 정도 이제 과부족분이 너무 많다면 당연히 차의 스펙을 올려가지고 뭐더 높은 저 무게 차량으로 뭐 교체한다는 이런 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요. 하여튼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이걸 제가 오늘 공유합니다. 다음에도 또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